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띵소프트의 TA로 있는 홍상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비물리 기반과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R&D했던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왔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해드릴 목차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게임 안에서 비물리 기반,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점, 저희가 경험했던 문제점들을 공유드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 해결 이후에 저희 팀 그리고 저희가 받았던 효과, 발생했던 효과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공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여기 물론 애니메이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파트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 샘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키 애니메이션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테지만 어떤 오브젝트에 X와 Y, Z 축 방향으로 키를 줘서 객체를 움직이는 이제 가장 애니메이션의 기본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X, Y, Z 뭐 로테이션도 돌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디포밍 애니메이션의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밍 애니메이션은 오브젝트의 특정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그걸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이런 바다 같은 형태도 만드실 수 있고요. 이런 회오리치는 연기 같은 모션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 또는 바이패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샘플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런 오브젝트를 이런 뼈대의 스킨 작업을 이룬 이후에 본이나 바이패드에 키를 주시고 애니메이션 동작을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본과 바이패드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을 설명드리는 방식이고요. 다음으로 본 드리븐이나 아니면 이제 맥스 유저분들은 와이어 파라미터라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요. 어떤 한 오브젝트나 본끼리의 움직임을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세팅하여서 어떤 한 객체만 움직이면 세팅되어 있는 다른 오브젝트도 동시에 이제 움직임을 줄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뭐 간단하게 로테이션이나 무브 아니면 로테이션 무브나 스케일끼리도 연동시킬 수도 있으시고요. 이런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로보트의 기믹 같은 기계 방식의 애니메이션 주실 때 아마 유용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텍스처 애니메이션 방식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메쉬 구조를 보시면 움직임이 없지만 왼쪽에 텍스처의 UV 움직임을 통해서 마치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방식을 이제 텍스처 애니메이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비물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간략한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장점으로는 수정이 물리 애니메이션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직관적으로 작업을 하시기가 용이하고요. 주변 환경에 큰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툴이나 엔진들에 호환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시지만 시간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지 애니메이션 동작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의 모든 과정을 사람이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세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뭐 스키닝을 한다거나 리깅이나 몰핑 타겟을 만들어야지 한다거나요.
그리고 사실적인 물리적인 모션을 잡는 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움직임을 표현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이 존재를 하는데 그 예제 세 가지의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기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의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는 단단한 물체의 움직임의 충돌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거나 부서지는 모션을 제작할 때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바디 다이나믹의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바디 다이나믹은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체들의 역학을 이용해서 형태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뭐 역학 이런 거 잘 모르시겠고 그냥 오브젝트의 충돌이 일어나면 본체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게 소프트 바디와 리지드 바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파티클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기반은 이제 입자 기반 시스템에 기초하여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이펙트 파트나 이런 VF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상하는 여러 가지 객체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응용할 분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물리 기반 역시도 비물리 기반과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장점으로는 여러 객체를 한 번에 작업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또한 상호작용하는 모션을 제작하기에도 상당히 유용하고요. 주변의 여러 객체들의 반응하는 움직임을 만들기도 유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 움직임을 표현하기에도 유용하고 또한 한번 세팅하기가 어렵지 한번 세팅만 해두면 그 세팅값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션에도 적용하기가 유용합니다. 단점으로는 시뮬레이션 값이 다른 툴과 호환하는데 상당히 한 번에 다른 과정이 거쳐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수정이 상대적으로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보다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반응이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원치 않는 모션을 출력해내기 때문에 에러처럼 보이는 현상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너무 무거워서 실제 게임 안에선 사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세팅 및 원하는 수치값을 찾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 케이스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단점들이 이제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단점으로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과 이제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 그걸 알겠어. 어떤 건지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게임에 적용을 할 건지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실제 게임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왔는데요. 게임 안에서 비물리, 물리 애니메이션의 문제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안에서 모션이 이제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트레일 형태를 키를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요.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던 스크립트가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트레일 꼬리를 제작할 때는 뭐 빠르고 쓸만한 방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만 되더라도 모션이 너무 일정하게 느껴지고 앞쪽 루트본과 맨 마지막 엔드본을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인 오브젝트 간의 콜리전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의 헤어를 키를 잡으시는데 얼굴과의 콜리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얼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머리카락의 개수가 한 가닥, 두 가닥 정도면은 작업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열 가닥 이상이 되고 본 역시 세팅이 많이 되어 있는 케이스에는 상당히 불편한 방식 중에 하나가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키를 잡아보겠다고 본 하나씩 선택하고 한번 해봤는데 애니메이터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다음으로 게임 안에서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했는데, 리즈바디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했는데 모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그냥 폭발이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왼쪽의 영상처럼 제자리에서 덜컹하면서 그냥 큰 반응이 없다든지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의 원인은 물론 콜리전 박스의 사이즈가 겹쳐있다든지 아니면 신 스케일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수정은 가능하지만 일일이 작업자가 수정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프레임이 떨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런 프레임이 떨어지는 경우에 물리로 애니메이션을 잡고 있는 모션들은 동시에 프레임이 떨어지면서 다시 프레임이 제대로 돌아오는 순간에 이렇게 뭔가 원치 않는 모션이 출력이 됩니다. 한 번씩 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어떤 케이스에는 너무 큰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우리 게임 안에서는 실제 우리들이 행동하는 모션보다 훨씬 빠른 동작을 잡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타격감이나 좀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빠른 애니메이션을 잡는데 물리 기반으로 그 모션을 제어할 때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속도기 때문에 물리 애니메이션에 이런 찢어지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거 역시 수정은 가능하지만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물리 기반과 비물리 기반의 문제점들을 게임에 적용했을 때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 팀에서도 역시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트팀에서는 이제 두 가지 툴을 제일 크게 사용하고 있는데 3D Max와 Unreal 4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D Max에서 R&D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Max에서 두 가지의 미들 툴을 개발을 했는데 리즈바디 툴을 목적으로 R&D한 툴이고요. 목적을 처음에 R&D 했을 때 목적으로는 다양한 세팅을 자동화하고 여러 오브젝트 컨트롤을 편하게 하자. 안정적인 콜리전이 구현이 돼야 되고 베이크 역시 자동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베이크된 오브젝트들을 스켈리톤 메쉬로 자동 변환이 되고 어떤 작업자가 이 툴을 작업을 해도 손쉽게 비슷한 퀄리티의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R&D를 했고요. 리즈바디의 이제 가장 큰 세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로 폭파 모션 구현 방식입니다. 이런 객체가 폭파가 되는 어떤 모션이 필요했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분할이 되어 있고요. 저희 미들 툴을 실행을 하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객체들을 등록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폭파가 되는 모션이 세팅이 됩니다. 그냥 부서져 내리고요. 바로 이제 어떤 작업자, 물리 기반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두 가지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부서져 내리는 모션들을 제작하기 편하십니다. 물론 에디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파라미터들도 밖으로 빼놨고요. 손쉽게 간략한 조작으로도 원하는 모션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가장 심플한 케이스였고 두 번째로 그냥 단순히 부서지는 게 아니라 뭔가 순차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우리 모션을 제작하고 싶을 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리 형태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려야 될 곳이 크랙을 이제 조각을 낸 후에 미들트를 실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부서진 오브젝트를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고 두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로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첫 번째 세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콜리전 헬퍼라는 이런 헬퍼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헬퍼에 키를 주셔서 이 헬퍼가 지나가는 곳이 콜리전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세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션들을 저 헬퍼만 키 조작을 하시면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속도든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으시고요. 바깥에 빼놓은 파라미터를 컨트롤해서 역시나 모션들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렇게 모션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렇게 수치들을 약간씩 변화하게 중역값을 바꾸시면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바로 봐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요. 처음에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모션이 마음에 드시면 이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베이크 버튼만 누르시면은 그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션을 잡은 것들을 바로 베이크를 해줍니다. 베이크를 해서 객체마다 각자의 키값을 넣어주고 그 객체들이 헬퍼 본들이 센터에 생성이 되고 그 센터와 스킨 작업이 이루어져서 스킨 스켈레토 메쉬로 변환을 해줍니다. 스켈레토 메쉬로 변환을 하면은 뭐 언리얼이든 유니티든 다른 게임 엔진이나 아니면은 마야 맥스나 서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확장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베이크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타입으로 무너져 내리는 기둥 모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션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부서지는 오브젝트를 등록만 시켜주시고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똑같이 헬퍼, 콜리전 헬퍼가 생성이 되시고요. 콜리전 헬퍼에 생성이 된 것에 키를 주시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프레임에 바를 두시고 콜리전 헬퍼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바로 무너져 내리는데요. 자, 여기서 차이점이 단순히 그냥 콜리전 되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사실적인 모션으로 좀 무너져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이랑 브레이크 포스라는 탭을 추가를 하였고요. 바인딩은 여기 보시면은 무너져 내리는 객체들 사이사이에 파란색 라인 같은 게 생성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라인이 해주는 역할은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객체들을 붙잡아 줌으로써 좀 더 딜레이도 발생하고 좀 더 사실적인 모션들을 구현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개수는 물론 이렇게 보기 편하게 제가 많이 늘려봤고요.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덩어리지는 모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바인딩이나 브레이크 포스 탭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하냐면 네 가지 케이스를 제가 묶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다른 옵션들은 다 똑같고 바인딩과 브레이크 에이블 포스 수치만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듯이 그냥 단순히 무너져 내리기만 하고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점 뭔가 덩어리 지면서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어떤 건축물들 사이에는 단순히 건축물 외관에 우리가 돌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철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체가 들어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리지바디 다이나믹 미드 툴의 구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오토 세팅이 자동화되고 다음으로 파티클 기반의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파티클 기반의 세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최대 단점인 서로의 오브젝트들이 붙어있을 때 터지는 현상이나 모션 제어하기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파티클로 맨 처음에는 세팅이 되고 세팅된 파티클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리지드 바디 세팅으로 변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타임이나 아니면 콜리전 되는 경우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고요. 이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리지드 바디로 세팅이 넘어가고 물리 기반의 모션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보시고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컨트롤하신 다음에 모션이 마음에 드시면 베이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베이크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키가 생성이 된 오브젝트들이기 때문에 애니메이터 작업자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키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 에디팅 이후에 최종 완료가 되면 원하시는 툴에 익스포트 시키시면 되는 구조로 이 툴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바디 다이나믹 툴 R&D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D의 목적은 다양한 세팅 역시나 자동화를 목적으로 했고요. 여러 오브젝트 컨트롤이 편해야되고 안정적인 콜리전이 구현이 돼야 되고 또한 베이크 역시 자동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루핑 모션 구현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사실 루핑되지 않죠. 시뮬레이션은 루핑되지 않지만 실제 게임에서 필요한 모션들은 상당 부분이 루핑되는 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루핑되는 모션 구현에 많은 포커싱을 맞췄고요. 이 미들 툴을 사용해서 긴 아까 좀 전에 봤던 긴 헤어를 가진 캐릭터를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 역시 이제 헤어에 물리 모션을 줘야 될 본드를 선택하고 등록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시고 세팅 버튼 누르시고 프리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물리 값이 적용된 헤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손쉽게 물리 기반 세팅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봤고요. 이제 이런 구현된 값들을 저장도 할 수 있고 저장한 값을 다시 임포트 해올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값들을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값을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빠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 값을 불러왔고요. 불러온 이후에 헤어의 모션을 보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단점 중에 하나인 회계화된 모션들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서로의 머리카락들이 충돌이 되면서 머리카락들마다 다양한 모션들이 출력이 되고 얼굴과도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애니메이션 파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람에 날리는 헤어, 바람에 날리는 옷 이런 것도 키로 잡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러면은 어차피 물리 기반 베이스이기 때문에 포스를 적용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포스 등록을 하는 기능도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를 등록하고 제가 일부러 눈에 많이 띄게 강한 수치값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모션들도 손쉽게 베이크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모션이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베이크 버튼을 눌러서 헤어들이 베이크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실제로 보시면 얼굴이나 머리카락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이크에 대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런 헤어 모션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제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루핑이 돼야 되는데 첫 프레임과 지금 끝 프레임의 모양이 틀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게임에서 쓰기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루핑 버튼을 구현을 했고요. 원하는 블렌딩 돼야 될 부분들을 설정만 해주시고 루핑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다시 한번 루핑 동작을 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모션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어느 정도 모든 기능이 들어가 완료된 영상입니다. 한 번의 동작 이후에 그 다음 동작이 똑같이 구현이 돼도 전혀 튀는 현상 없이 헤어 모션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영상은 이제 루핑되지 않는 모션이고 오른쪽 영상은 루핑이 되는 모션입니다. 왼쪽 영상을 보시면은 머리카락이 한 번씩 튀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이 만나는 경우고요. 오른쪽 영상에 루핑되는 영상을 보시면 전혀 튀는 현상이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 결과물과
원래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스크립트와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옛날 방식의 버전인데 머리를 뚫고 지나가고 획일화된 미역 같은 약간 저희들끼리는 미역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미역 같은 모션이 구현이 됐고요. 오른쪽에 저희의 이제 R&D와 미들 툴을 사용했을 때 좀 더 다양한 풍부한 모션을 가진 헤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클로스 같은 천 재질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현 방식은 똑같고 구현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있는 천 재질 같은 느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로 뚫고 지나가는 현상이 없이 서로 충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천 재질의 느낌을 표현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프트 바디 다이나믹 미들 툴은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본을 등록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오토 세팅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토 세팅이 되면 바로 세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프리뷰를 돌려보실 수 있고요. 프리뷰를 한 모션을 확인해 보시고 컨트롤러로 원하는 모션을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션이 나왔으면 베이크를 하는 단계가 오고요. 베이크 이후에도 역시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에디팅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팅 이후에 루핑 모션으로 변화를 해주고 원하는 엔진이나 원하는 툴로 익스포이트 시키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맥스에서 저희가 R&D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렸고 다음으로 언리얼4의 기능을 R&D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4의 기능 R&D의 목적은 실시간 물리기반 모션을 적용을 하고 여러 움직임을 한 번에 적용을 하자. 그리고 최적화된 모션 적용, 상호 반응하는 모션을 적용하고 애니메이션의 모션 퀄리티를 향상시키자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언리얼4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클로스 기반이 언리얼 안에서도 구현이 좀 더 쉽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클로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컬리전 바디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피직스 어셋을 생성을 하시고 이런 컬리전 바디를 예쁘게 생성을 하신 이후에 스켈레톤 메쉬로 가셔서 셀렉션할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피직스 어셋을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클로스가 입혀질 부분들은 매터리얼 아이디로 구분이 지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하기 전에 캐릭터 모델러나 아니면 모델러 팀한테 어느 부분이 클로스 효과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이디를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으실 거고요. 그렇게 분할된 부분들의 클로스 어셋을 연결하시고 피직스 어셋을 연결하신 다음에 이런 브러시 지지를 하시고 클로스의 강약을 제어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튜토리얼 영상 같은 데 보시면 보통 그 위아래나 좌우로 그라데이션 일어나게 브러시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라데이션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브러시질 형태로 모션이 예쁘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동작에 따라서 브러시질 형태도 너무 획일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브러시질을 해보시면 훨씬 더 풍부하고 좋은 모션을 출력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샘플로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브러시질을 했습니다. 하셨으면 우클릭 누르셔서 클로스 영역을 우클릭 누르셔서 클로스윙을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오브젝트가 펄럭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클로스 파라미터 쪽에 가시면 이제 클로스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들을 보시면은 딱 저기까지 대부분 설명이 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마 테스트를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모션이 잘 안 나오는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좀 더 빠르게 수정할 수 있게 R&D를 했냐면 애닌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리얼4의 이 애닌 블루프린트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애닌 블루프린트 안에 저는 소프트바디
소프트본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줬고요. 소프트본 컨트롤러는 애닌 블룸프린트를 만드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소프트본 컨트롤러라고 치시면 바로 노드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드 연결한 부분에 원하시는 본을 연결만 시켜주면 소프트본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본 노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갔을 때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왼쪽이 단순히 클로스만 사용한 케이스고요. 오른쪽이 보시면 소프트본이랑 클로스랑 동시에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모션이 뚫는 현상도 적고요. 깔끔한 모션이 출력이 됩니다. 이 소프트본의 기능이 클로스의 단점을 약간 보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즈 바디를 이용한 헤어 구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헤어 구현을 할 때도 피스 어셋에서 컬리전 바디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클로스는 단순히 컬리전 바디만 생성을 하시면 되셨지만 리지드 바디를 사용할 때는 우측에 콜리전 바디의 옵션들을 좀 만져주셔야 됩니다. 뭐 리니어 댐핑 값이라든지 뭐 콜리전 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만져주셔야 되시고요. 그런 옵션 값들을 만져주시고 원하는 수식 값들이 등록이 되셨다면 애니 블루프린트 생성을 하시고요. 애니 블루프린트에서 역시나 여기에도 저는 이제 소프트본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 노드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리지드 바디 노드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피직스 어셋을 연결을 해주시기만 하시면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본 컨트롤러 역시 처음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부분에 본들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왼쪽이 리지드 바디만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리지드 바디랑 소프트본을 동시에 사용한 케이스인데요. 왼쪽 영상을 보시면 이제 뒤에 있어야 될 저 굵은 헤어가 가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찢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션들을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은 소프트본 컨트롤러가 동시에 안정성을 좀 부여해 주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제 옵션 값들은 거의 똑같고요. 제가 소프트본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본 드리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드리븐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서로의 오브젝트들을 연결해서 어떤 오브젝트가 움직이면 다른 오브젝트로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텐데요. 먼저 본 드리븐을 할 부분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허벅지가 혁띠 부분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애니메이터 작업자분들께서 키를 잡으신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십니다. 캐릭터 하나당 애니메이션 동작들이 계속 늘어도 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파악이 되셨다면 애닝 블루프린트를 생성을 하시고 본 드리븐과 애님 다이나믹스 그리고 트랜스폼 본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서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이 노드도 역시 너무나 사용법이 간단한데요. 애닝 블루프린트 에서 본 다이나믹 드리븐은 본 드리븐이 이루어질 본들을 서로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애닌 다이나믹스 역시 다이나믹스가 일어날 본들을 연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본은 뒷부분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약간의 에디팅과 본 드리븐이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 드리븐을 이용한 모션 구현할 때 이제 트랜스폼 본을 제가 좀 가끔 테스트로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원하는 본을 이 노드에서 자동으로 움직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드리븐이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 용이하신데 우클릭하시고 트랜스폼 본을 노드를 생성하신 다음에 원하는 본을 등록을 해 주십니다. 본을 등록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부분을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 부분을 애드해 주시고요. 노드에 연결하신 다음에 원하는 축에 수치를 한번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벅지가 움직일 때마다 혁띠 부분이 바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드리븐이 제대로 연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초반에 보셨던 영상의 허벅지는 혁디 부분을 많이 뚫고 지나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치 물리 애니메이션처럼 혁디가 허벅지에 반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닌 블루프린트에서 세팅을 한 번만 이루어지면 모든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업자분들이 굳이 이런 부분까지 키를 잡지 않으셔도 이제 좀 더 완성된 모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노드 중에 하나인 소프트본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본 컨트롤러는 사용법도 너무 간단한데요. 애닌 블루프린트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소프트본을 생성을 하십니다. 소프트본을 생성을 하시고 노드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소프트본에 적용을 할 본들만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루트본과 엔드본을 연결을 하시고요. 바로 연결만 되면은 몇 가지 옵션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데 그 제어는 추후에 하시더라도 바로 효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소프트본 효과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모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소프트본 효과가 들어가 있는 모션인데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헤어들이 찰랑이는 것을 반응하면서 찰랑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시면 확실히 빨간색 머리카락 부분을 보시면 차이가 있으신데요. 훨씬 더 서로 작용하는 듯한 느낌의 부드러운 모션을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애닌 블루프린트에서 세팅만 해주시면 모든 애니메이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애닌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닌 다이나믹스는 리지드 바디 노드와 상당히 비슷한데 리드 바디 노드보다는 좀 아래 단계에 대한 노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실제 컬리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컬리전이 일어나는 듯한 모션들을 쉽게 노드 안에서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우클릭하신 다음에 노드 생성을 하시고 바로 애님 다이나믹스 효과를 줄 본드를 등록을 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본 네이밍을 검색하셔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치 우리가 피직스 어셋에서 콜리전 박스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애닌 다이나믹스에도 박스들을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그 박스의 탭을 이제 제대로 된 값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찢어지는 현상이 있지만 원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바로 정상화됩니다. 정상화되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 노란색 박스가 이제 우리가 피직스 어셋에서 만들었던 콜리전 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악세사리가 출렁거리는 모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게 오브젝트와 뼈대나 오브젝트와 콜리전이 되는 게 아니라서 몸통 쪽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몸쪽에 붙어있는 악세사리일 경우에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수정은 트랜스폼 본 노드를 이용해서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본의 위치를 변형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에 몸통을 뚫고 지나가는 부분에 본의 위치를 변형하셔서 뚫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성을 하고 원하는 본을 등록하고 X축만큼 약간의 옵셋을 줬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실제로 초반에 몸을 뚫고 지나갔던 악세사리가 몸을 뚫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물리 기반의 애니메이션 같은 모션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 게임에서 우측은 제가 좀 눈에 잘 띄게 과하게 잡은 거고요. 이렇게 애니 블루프린트에서 적용만 시키면 왼쪽에 있는 영상처럼 모든 애니메이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키 작업하시는 애니메이터 분들께서는 훨씬 유용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적용한 이후에 저희 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기대하는 효과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Max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미들 툴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로는 옛날 방식은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따로따로 그 객체들마다 주어야 됐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자동화된 미들 툴을 사용하시면 한 번에 모든 애니메이션들을 객체에 적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적인 효율적인 작업 속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최소한 객체 수만큼은 빨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언리얼에서 R&D한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실 경우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하나마다 애니메이션 동작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실제로 이런 애닌 블루프린트나 언리얼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다면 모든 애니메이션의 모션들을 제작을 하셨어야 됐지만 이제는 언리얼에서 그 애닌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셔서 애닌 블루프린트만 컨트롤하시면 모든 애니메이션에 그 똑같은 기능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적인 효율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아티스트 분들의 작업하는데 편의성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작업이 완료가 됐지만 수정되는 부분들이 항상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작업이 완료가 됐고 수정이 또 이루어지고 또 완료하고 수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매번 여러 가지 객체들을 따로따로 세팅하면서 적용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적인 비효율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객체에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들어와도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언리얼에서 저희가 R&D한 내용을 적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 캐릭터마다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다 수정할 필요 없이 애닌 블루프린트 하나만 에디팅해 주시면 그 수정사항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자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저희가 다른 툴들을 구입을 했을 때 각각의 스튜디오들에서 구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미들 툴이나 어떤 툴의 가치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툴을 사용할 사람들의 컴퓨터 대수만큼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가격만 계산했을 때의 가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R&D를 하고 미들 툴을 개발하고 언리얼을 R&D 했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율적으로 이건 단순히 가치, 돈의 가치로만 본 거고요. 시간적 효율적이나 작업자분들의 효율적을 따지면 훨씬 더 큰 가치의 작업 능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식으로 R&D를 하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잠깐 끊기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약간 빠르게 설명드린 거 다시 좀 사과드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각자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프로젝트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